트리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카에 32mm가 있어요. 자, 32mm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잠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제.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달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자, 위로 올렸다가 살짝 놓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 이렇게 하시면 예쁜 도넛이가 생깁니다. 고객님, 제가 보면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세 판넬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 고객님 두상이 작아서 자, 와인딩을 두 판넬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요. 분사해 주시고요. 자, 22mm예요. 우리 고객님 굵은 컬을 원하셨거든요. 제가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장님 아이롱을 강제로 이걸 돌리려다 하면 틀어져요. 근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이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다 수분이 완전 건조됐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은 이쪽 판넬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 똑같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좌측 판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이 길어서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일반 아이롱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 번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피카는 자,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롱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파스타는 봉이 길기 때문에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대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롱을 돌려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넬 해볼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우리 또 고객님이 두상이 작으세요. 그래서 일반 고객님들보다는 원래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봐봐요. 엄청 길죠? 자, 우측부터 할까요? 자, 수분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수분 폴리를 한번 분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질하시고요. 자, 22mm입니다. 22mm를 이렇게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 빗을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팍 머리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죠? 예,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계속 아직도 있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면서, 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잡아주세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와우, 엄청 길죠? 그래서 수분이 건조되면 네, 조금 더 말려볼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이 할게요. 자, 축소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 고객님 모발은 가늘면서 편모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발인데, 네, 프리뇨 이 텍스처 컬이 펌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덮으시고 연예인 아이롱 기계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또 잡으시고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또 한 번만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두상이 작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네요.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자, 우측에 세 개, 좌측에 세 개, 위에 탑 부분에 하나 해서 와인딩 끝나는 거예요. 아이롱이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길지 않아요. 빨라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올라오고 있죠? 끝이. 네,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이제 아이롱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디자인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는 한 바퀴 반, 여기에는 두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말랐네요. 그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하나. 자, 폴리를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자, 22mm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 정도 남기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자, 원장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분이 건조되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거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잡이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만 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두 바퀴만. 자, 두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가 많이 나죠. 그럼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가끔은 이렇게 고객님들 두상이 작으면 참 좋네요. 세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두 파트로만 할 수 있어서. 아이롱 이 피카펌으로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원장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두 판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와인딩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죠? 우리 아까 요 도너츠 했던 것까지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글씨 A라는 뿌리폼 전용 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량만 따르세요. 이 13mm하고 17mm로 피카의 뿌리 전용 아이롱 길이로 할 거예요. 13mm 위에서 아래로.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살겠지만 그대로 판날 들어주시고요. 피카의 더블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자,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와우. 어때요? 연화 굉장히 잘 됐죠?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예,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